검찰이 지금 청와대에 전병헌 정무수석, 전 비서 3명을 롯데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서슬퍼런 정권 초기에 청와대 수석 측근을 수사하는 건 전 정권 수사와 균형을 맞추려는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검찰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과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 씨의 집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윤 씨와 전 수행비서 김모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롯데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한 배경을 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협회 자금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롯데 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 수석이 당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청탁 대가인지 의심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윤 씨 등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다 관련 정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 정권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이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현 정부 수석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